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삼촌이 된 시로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도 별 실감이 안 났는데 친형이 아이를 가지니까 잊고 있던 세월이 미친 듯이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연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스탠스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적을 적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키를 통해 보는 한국 스트레싱의 현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화살촉에 찍힐 것 같은 컨텐츠지만 채널 방향성에 따라 더 심화해서 까발려야 할 부분과 잘못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봅시다. 먼저 5년 전에 아이키님 1호 팬이 되셨다는 글을 보신 분이 꽤 되실 거예요. 내용인 즉 스트릿 대회 구경을 갔는데 자기 눈엔 다 별로였는데 제일 잘했던 아이키님이 수상을 못해서 속상했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해당 행사는 2016년에 열린 펑키걸스 볼륨5고 원래는 이 대회에 게스트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받아 수상을 못했다는 건 작성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참고로 게스트쇼는 그 시기에 가장 핫한 팀을 섭외하고 또 관중 분위기 또한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키가 댄서들한테 무시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화제됐던 커뮤니티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으로 활동을 늦게 시작. 이건 제이블랙님도 25살에 시작을 하셨고 아니신 이제 마리님 또한 결혼하고도 여전히 멋진 댄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뭐 다른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핸디캡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리스펙의 대상이 됩니다. 정통 루트인 길바닥에서 구르면서 이 표현이 재밌네요. 이건 제가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서 해당 장르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뭐랄까 칠목질이 과해지면 쉽게 보이는 현상이랄까요? 스트릿의 특징이 역사가 짧고 단시간에 봄이 일었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나이 차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는 동경해오던 사람과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처럼 지내고 싶어서 살갑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몇몇이 이걸 영향력처럼 행사하면서 저런 응꼬루트가 생긴 겁니다. 뭐 나 누구랑 친하나 이런 거죠. 반대로 빨리는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쪽 입장에서도 뭐 이게 팔로워가 되니까 공생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춤 잘 추면 후배든 선배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늘 이런 건 애매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인맥 없는 아싸. 이건 시작 당시가 이제 늦게 시작하신 만큼 동료가 코코님뿐인 상황적인 이유가 있지만, 올레디로 데뷔하고 나서는 인기가 상당했는데 다른 댄서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아직 리에이님의 수업을 들었다는 것 외에는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국내 대회는 출전했는데 호응이 나와도 상은 안 준다는 건 이건 아까 말씀드린 펑키걸스 게스트쇼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이키님은 수우파를 두 번 거절하셨을 만큼 본인이 경쟁을 싫어한다고도 말씀하셨고, 제가 느끼기에도 컴페티션보다는 쇼케이스에 특화되신 분입니다. 춤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공연에서 이제 모두에게 선보이고 즐기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를 반영하듯이 올레디는 대회보단 주로 게스트쇼 형태의 공연을 많이 다니셨어요. 이런 타입은 이제 대회도 배틀보다는 퍼포먼스 경연이 적합하고, 장르가 퓨전이다 보니까 종합 퍼포먼스 경연 쪽으로 가야지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계의 모든 춤을 다루는 월드 오브 댄스가 아이키님에게는 제대로 날아볼 수 있는 무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목보 레전드 곡 중 하나로 뽑히는 이 크로스오버를 기억하시나요? 이 무대가 만약에 K-POP 스타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느끼는 감동은 같지만 대회 성격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올레디의 양력을 보면 2016년 팀 결성 이후 화제의 펑키걸스 게스트쇼가 1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유명세가 퍼졌고, 이후 종합 퍼포먼스 대회인 2017 피드백 투 쇼에 참가해서 듀엣 부문 2위. 참고로 2000년도 듀엣 부문 우승자는 리정님입니다. 2017년 쇼존 볼륨 5 스페셜상의 이력이 있고요. 차별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막상 막하일 때면 모를까 보이지 않게 무시를 하는 쪽으로 차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르가 정통이 아니라며 인정을 안 했다. 이건 뭐 확실히 있었던 부분인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퓨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든 퓨전은 태동기에 그 낯설음에 대한 반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사람마저도 혼혈임은 괴롭힘 받아온 역사가 있는데 예술이라고 다르겠어요? 꼭 퓨전이 아니더라도 낯설은 시도에 대해서는 특히 동양국 문화권은 좀 더 거부감이 센 편입니다. 결국엔 뭐 받아들이게 될 거면서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말씀드리고 뿐이지 절대 이 반감들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보이 쪽에 이런 퓨전을 하신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슈님이 계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여러분이 보던 브레이킹과는 사뭇 다른 무용의 느낌이 좀 예술적으로 녹아져서 어우러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 또한 초창기에 신선하고 좋긴 한데 저게 과연 비보이로 볼 수 있나? 라는 비평에 시달리셨어요.
지금의 아이키님처럼 다수에게는 새로운 시도로 환영을 받았지만 일부 경력자들의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고 이게 좀 대회 결과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뭐 한편으론 무분별하게 섞이다 보면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은 전문가로서 당연한 경각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 수용할 줄도 알아야지 의견으로서 존중을 받는 거겠죠. 대부분 이런 보수파의 명분은 기본을 갖추고 새로운 걸 하는가입니다. 이슈님은 이제 보란 듯이 춤으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나가면서 결국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스타일의 비보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든 건 아이키님한테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기를 갖춘 완성도 높은 퓨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키님도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는 터널에 계셨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016년 당시 올레디의 게스트쇼 영상은 춤판에서는 국내외로 센세이션이었어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걸 외면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더 도드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뜻은 없고요. 그죠? 좋은 댄서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슬픈 덕들입니다. 월드 오브 댄스에서 4위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거는 그 꼰대들의 무시를 말한다면 맞는 얘기고 위상을 따진다면 글쎄요. 월드 오브 댄스 바로 전에 참가했던 2019 더 쇼박스라는 이 스트릿 댄서분들이 저지로 있었던 퍼포먼스 대회에서도 3위를 하셨고 월드 오브 댄스 이후에 이제 계속 똑같이 국내 행사에 게스트쇼를 하셨고 스트릿 댄스 채널 커먼 댄스에서도 대세 댄서로 인터뷰를 한 정도로 대부분이 올레들을 인정했습니다. 해외 공연은 월드 오브 댄스 이후 후에 주가가 높아지셔가지고 더 다니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이키님뿐만이 아닌 예술계 전체를 조져놨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틱톡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댄서들이 틱톡을 바라보던 시선은 대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사실 댄서한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예술가로서 이걸 빠르게 캐치하고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춤만 추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걸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서 톡의 순기능을 만든 아이키님이 대단하신 거고 진짜 이건 배워야 될 부분인 겁니다. 물론 댄서라고 다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 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을 활용하는 건 재능이지 폄하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아이키가 애 딸린 유부녀가 스포츠 댄스 하다가 스트릿에 한다고 설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와 함께 이 발언 당사자가 이번 사이버불링 명단에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뒷받침할 실체적인 근거가 나오진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제발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직종을 떠나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 코멘트에 조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게 댄서들은 댄서끼리 만나는 경우가 진짜 많고 또 오래 사귀는 경우도 태반이라서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즉 씬 안에 유부남 댄서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씬 안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유부남 댄서분들한테 먼저 개쳐맞거든요. 씬의 전임 교수님급 나이는 대부분 결혼을 하셨고 엄마이신 분도 많아서 저런 인식 자체가 생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제 결혼 후에도 춤을 계속 춘다는 그 열정만으로도 귀감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추가로 이제 루다님이 라방에서 아이키님 얘기를 하시면서 댄서들이 본인들 방식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몰라도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이 의견에 공감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스트릿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게 대회나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댄서는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리어가 판단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걸 절대적 진리로 보지는 않거든요. 비보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요. 직접 이제 내가 확인을 하고도 오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실전 무대에서도 이 실력이 나오는지 이거를 기대하게 되고 2단계까지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걸로 끝인 거지 인정을 하는데 더 필요한 건 없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이키님의 얘기를 통해서 스트레시션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개인의 분석이니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춤을 추고 오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